대빈 여러분들께서는 식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, 나 쓰레기 맞아. 그러니까 나 잊어. 잊고 살아. 아니, 잊으려고 노력 따위 안 해. 그럴 필요 없어. 당신 이제 내 마음에서 비웠으니까. 근데 이렇게는 못 보내. 억울해서 그렇게는 못해. 내 심장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우리 아빠 여기까지 짓밟은 당신 억울해서 절대로 그냥은 못 보내. 당신 결혼식 박살 낼 거야. 사람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 볼 거야. 보고 말 거야 내가. 지금 뭐 하는 거야? 승미야, 나 한 번만 살려주라. 그 여자 놓치면 나 죽어. 뭐? 늘 쫓기듯 살았어. 사는 게 전쟁이었어. 하루하루 숨이 막혔어. 나한테 승미야,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무서웠어. 근데 이제 숨이 쉬어져. 미래가 보여. 이렇게 해서라도 붙잡고 싶을 정도로 대단한 거였니? 그 미래라는 게. 네가 말하는 사랑이란 게? 이것도 사랑 아니잖아! 욕심이잖아! 있잖아, 너. 네가 어떻게 이래? 네가 나한테 어떻게? 나 이제 정말 살고 싶다. 사람처럼. 나 좀 놔주라. 평생 널 버린 죄가. 나 누구누구 치를게. 속죄하며 살게. 나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? 정말 안 되겠어? 정말 안 되겠니? 서글프다.